네, 오후장에 부각받은 종목을 알아보는 오후장 특종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코스닥은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부각받았는지 6가지 특징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각 사별 이사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정진 명예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경영 복귀안을 의결하면서 주가가 강세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서 명예회장의 복귀안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 재정비를 위해서 현 경영진이 그룹의 창업주인 서 명예회장의 한시적 경영 복귀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서 상정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특히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는 16.46% 상승한 6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삼성카드와 손잡고 휴대폰 결제 기능을 더한 선불형 머니트리 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강세입니다. 최근 선불 전자지급의 이용 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휴대폰 소액 결제 충전 방식을 카드에 접목한 머니트리 카드 출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건데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급등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현재 6.63% 상승한 7,7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모아데이터인데요. 정부의 로봇 산업 지원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했던 가운데 데이터 관련주 모아데이터 쪽으로도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아데이터는 ICT 시스템의 이상을 탐지하고 예측하는 장비를 다루는 업체인데요. 최근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부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로봇의 모빌리티와 세이프티,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에 관한 법령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면서 모아데이터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현재 모아데이터의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는 12.47% 상승한 5,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태경 BK인데요. 최근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석유계 코커스를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태경 BK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음극재는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물질로 최근 2차전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태경 BK는 2차전지 인조 흑연 음극재의 필수 핵심 소재 코크스를 독과점하는 기업으로 인조 흑연은 최근까지도 국내 기술 부재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바가 있습니다. 태경 BK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는 4.28% 상승한 5,8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특징주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덕산 하이메탈인데요. 덕산 하이메탈이 솔더블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첨단 반도체와 기판을 연결해 신호를 전달하는 마이크로 솔더블 세계 1위 생산 기업인데요. 최근 반도체 성능 고도화에 따라서 이 솔더블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덕산 하이메탈이 울산 본사 부지에 이 마이크로 솔더블의 신공장 건물을 완공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 반입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는 오늘 오후 1시를 넘어서면서 급등했는데요.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는 6.14% 상승한 6,5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오피스 소프트웨어의 사전 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는 문서 작성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내용을 자동 완성해주고 또 매번 이미지를 검색할 필요 없이 원하는 이미지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앞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2대 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오늘 오후 1시에 접근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도 29.79%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2,4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에서 부각받은 6가지 특징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